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맥도날드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요. 여기 있는 게두개다 행운 버거라는 건데, 여기 있는 거는 그 행운 레드 버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행운 골드 버거. 이렇게 버거 두개 준비했고요. 근데 버거가 이렇게 끼네요. 불갈비 버거 마냥. 이렇게 끼네. 그리고 몇백 원 추가하면은 이렇게 에이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체리 에이드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세트는 감자튀김이 이렇게 나와요. 약간 뭐랄까, 이런 식으로 토네이도 식으로 비용 잉 오면서 굳었나 봐. 맛있다. 먹어볼까요? 우리 윤수 찐님인가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행운버거죠.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고기랑 야채랑 이게 다네. 되게 심플하다. 잠시만요. 중계방이 생겨서. 케첩 없어요. 케첩은 안 오네. 그치, 안에 뭐가 없다. 되게 뭐가 비었다. 뭐가 되게 비었어. 맛이, 아, 나비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이, 고기가, 그 진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많이 먹는 뭐 롯데리아나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많이 먹는 불고기 약간 이런 맛이 아니라 되게 고기에서 그 숯불 향이라고 해야 되나? 숯불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이거랑 무슨 차일까? 이거 다 해서 14,000원인가 나왔던 것 같아. 이것 봐. 이게 레드. 여기 있는 게 그냥 골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골드. 그냥 개인적으로 골드가 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약간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닭꼬치 맛? 그런 맛이 나요. 닭꼬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꼬치 약간 그런 양념이 들어있는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진짜 숯불 닭꼬치? 약간 그런 느낌? 방송부님 어서 오세요. 띠용? 띠용? 나비다 잘 보셨어요? 어제? 여러분도 어제 저 나비다, 나는 BJ다, 그건 시청자 수 15,000명 돌파했더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조금 짧았죠.
강아님 어제 저 뒤풀이 방송할 때도 계신 거 봤어요. 아 지금 윙 막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히터 틀어놔가지고 여기 바로 앞에 그거 있거든요. 그 에어컨 그거 있어가지고. 50대 팬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다 해서 14,000원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숯불 향이 나는 것도 모자라서 약간 탄 맛이 나. 약간 왜 이렇게 여러분들 후우기를 찾아요? 후우기 아직 안 왔어. 어제 막 홈플러스를 후플러스라 그러고, 응? 휘발유를 후발유라 그러고. 다시 보기 다시 봤어. 댓글까지 다 봤어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여기 사무실 내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내 일상들 그리고 제 집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어제 그래도 궁금증이 많이 풀렸죠? 신기해요? 너무 짧았어요. 총해가지고 이제 영상이 40분인가 되고, 토크 이제 1부, 2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토크할 때가 한 10분, 10분 해가지고 딱 1시간 되더라고요. 어제 공식 방송 한 게. 다들 배경이 완전 주작주작 말해주던데? 나는 나비다가, 나비다라는 그 공식방송이 막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흥한? 약간 그런 공식방송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게다가 평상시에 그렇게 인기 많은 BJ도 아니었었어서 나비다 나가봤자 진짜 많이 보면 내가 먹방할 때처럼 보겠지? 그냥 이 생각을 했는데 1,000명, 2,000명 보지 않을까?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어제 15,000명인가 보더라고요. 와 너무 좋았어요. 저희 방에서만 11,000명 보시고, 까루님 방에서 3,000명인가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공식방송 그 페이지 그거에서는 한 700명인가 보더라. 슈퍼한 남자님 팬카에 감사하고요. 우리 러블리즈님 어서오세요. 이게 오징어가 아니고 감자튀김이에요. 감자튀김. 감자튀김인데 여기는 약간 이런 이 세트를 시키면 이게 오는 것 같아. 이렇게 회오리처럼. 근데 지금 약간 조금 굳어서 이게 안 늘어져. 이게 딱 끊겨. 맛있네.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댓글에서 욕이 좀 있었어? 어쩔 수 없어요. 욕은 항상 먹는걸.
민둥님 생각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레드랑 골드 중에 저는 골드가 조금 더 난 것 같아요. 전혀 맵진 않은데, 약간 그 매운 닭꼬치 소스가, 아! 그 옛날에 여러분들 피카츄 먹었었어, 피카츄. 막 500원짜리 팔던 거 피카츄. 약간 그 양념이야. 이거는 그냥 진짜 그냥 숯불 고기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안동님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해서 14,000원 좀 넘었어요. 어제 나비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어제 나비다 찍고 나서 어제 순위가 80인가? 80인가 그랬는데 저 오늘 순위 보니까 23위. 랭킹 23위. 감사해요. 진짜 놀랬어. 아, 진짜 감격스럽더라. 내가 여태껏 순위가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제일 높았었던 게 31인가 그러거든요. 32위인가 31위 이거였는데, 어제 나비다 하고 나서 오늘 보니까 아, 지금 19위예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레몬버니 서포터까지 고맙습니다. 어제 진짜 재밌었어요. 추러스. 모란님 댓글 감사해요. 너무 좋다.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너무 예쁘지? 체리 에이드예요. 펜갈 감사합니다. 이거 맛이 없다고? 맛이 없다 소문났어요? 막 그렇게 막 맛있진 않은데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남자님 귀요미 고마워요. 근데 나와 이지 먹방 하고 있는데. 감자튀김입니다. 이 행운버거를 연말에 먹었으니 2016년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아무비님 펜갈 감사합니다.
네. 기도님께서 100개 선물과 그리고 우리 또 머라님께서 100개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김은지? 기도님 또 100국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동. 감동적. 레드랑 골드랑 레드 중에 뭐가 더 맛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걸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시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그 피카츄 그 불량식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닭꼬치 있잖아요. 그 꼬치 같은 거, 피카츄 꼬치. 그거를 좋아하시면은요, 여기 이 레드 안에, 여기 양념 보이시죠? 이게 그, 피카츄 양념이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면은, 레드를 드시고요.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건 싫다. 그냥 뭐 숯불이나, 그냥 무난한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골드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골드. 원인은 두개 고마워요. 나비다 이제 요쪽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나비다는 방송 끝나고 아니 먹방 끝나고 토크 방송 때 얘기합시다.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에 휩싸였던 거는 사무실. 이죠. 되게 그냥 조그만한 방인 줄 알았는데 많이 놀라셨죠. 이거는 체리 에이드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신났어 오늘? 채팅 되게 빠르다. 여러분들 이거 오징어 아니고 포테이토입니다. 세트를 시켰는데 이게 왔거든요. 근데 그 케첩이 안온 이유가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짭짤해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식어가지고 짭짤한 맛보단 그냥 감자튀김 먹는 것 같다. 고맹이 언니 안녕. 슈미님 못생긴 비결 좀요.
그냥 엄마가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엄마 탓이 아니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내가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저분처럼 못생겨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자꾸 마요네즈 흐를까 봐. 이거 다 합해서 이거 행운버거 세트 하나당 7,000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해서 이거 트레스도 시켜가지고 이것도 한 400원 추가하면은 이걸로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골드가 나아요. 네. 알아서 커즈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 그러네요, 여러분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뭐 했다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그런 거에 하나하나 의미 좀 담지만 알겠습니다. 비비님 팬가에 고맙습니다. 어제 승아 언니 화났어? 어제 나그 공식 방송할 때 승아 언니 화났다던데. 다시 보기도 보니까 화났었던 것 같았는데. 어그로드 때문에. 어제 힘들었죠. 울 애기님 100개 뚱뚱 팬가이 감사합니다. 화끈하게 100개로 뚱뚱 팬가이 고마워요. 저 햄버거 2개 먹었어요. 뭐야, 슈기 왜 이렇게 착해짐? 이제 욱하는 거 없네요. 이랬는데, 저 원래 착했어요. 원래 착했어, 난. 사포토카야, 감사합니다. 은효님, 안녕하세요. 커즈님도 귀요미 고맙습니다. 뿅뿅. 키개 존만한 연하. 존만해서 죄송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작게 태어난 걸. 와, 이게 식으니까 진짜 맛이 없다. 우리
형님 팬가입 선물, 그리고 또 우리 비비님 한글 또 고맙습니다. 오늘 좀 쩝쩝거리나요? 아, 그래요? 햄버터가에 고마워요. 츄러스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포테이토가 지금 식어가지고 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네. 이게 원래 케첩이나 이런 데 찍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첩 자체도 안 와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짭짤한데 식으니까 그냥 완전 식은 포테이토에 솔트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 되게 퍽퍽하고 처음에 이거 먼저 먹을 걸 그랬나 보다. 그럼들 다들 이제 들어오실 전에 그 광고에 토익이 바뀌었다는 막 그거 있잖아요. 1번 서울대, 2번 연세대, 3번 토익이 바뀌었대. 어이없어. 진수님 팬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해요? 먹방 중이잖아요. 녹화, 유튜브에 올라갈 녹화 중이니까요. 얌전하게 먹어야죠. 에? 이상한 소리야. 맥도날드 막 이상한 소문이 있다면서 막 불고기를 쥐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돼요? 쥐고기래, 쥐고기. 옛날에 막 그런 건 있었어. 막그 피카츄 같은 꽃이나 약간 이런 거 보고서 친구들이 항상 무슨 까마귀 고기를 만들었다고. 쥐고기. 류도진님 팬가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다들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어렸을 때 공감 가는 게 진짜 다 똑같다. 진짜 부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던, 아니면은 뭐 서울에 살고 있던 사람이던. 똑같아.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는지, 어떤 얘기들과 어떠한 그 장난들과 놀이들, 그런 게다 똑같아. 그치? 버라균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버거 다 먹었어요. 여기 있는 게 레드버거고, 여기 있는 게 골드버거인데 두개다 먹었어요. 츄러스도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식어가지고 너무 맛이 없네요. 이거는 체리에이드인데 엄청 상큼해. 색깔도 예쁘고.
나는 BJ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녹화 종료하고 토크 방송 시작할게요. 녹화 종료.